인도시는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시행한 풍기인삼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. 국토비 등 71억 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인삼 가공 공동장비와 교육장, 스튜디오, 문화공간 등을 갖추고 내년 말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. 영도시는 지원센터를 인삼 가공 제품 개발과 지원, 판로 등 풍기인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담당할 구심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.